오늘은 저번에 이제 공지한 대로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관련된 것 중에 가장 뭐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층간소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제 지금 현업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한번 법적인 거나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법무법인 최선의 이제 박성진 변호사님하고 강상원 변호사님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 층간소음이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막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뭐 그걸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질 텐데, 법적인 기준 그런 게 있을까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나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로 쿵쿵한 경우, 그런 경우를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하고, 어떤 오디오를 틀었다거나 TV 같은 걸 통해서 나온 것들은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몸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칠때 나는 소음은 이제 직접 소음이고, 뭔가 소리, 큰 소리를 발생시켜서 그게 이제 밑에까지 전달되면 간접 소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소음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라고 이런 규정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낮에 주간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22시,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는 43데시벨이고, 야간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38데시벨 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직접 충격 소음, 그러니까 발망치 같은 경우가 그 규정에 해당하고, TV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준이 2데시벨 정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40데시벨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소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40데시벨이 보통 조용한 거실이 한 40데시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도서관이 조용할 경우 아주 조용하면 30데시벨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아주 조용한 집이 40데시벨이면 사실 그 정도가 넘어가면 다 소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쿵 소리 한번 나면 그걸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규칙, 그 법에서는 그 층간소음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 게 1분간 혹은 5분간이라고 해서 어떤 기간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의 소음으로 층간소음이라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한번 쿵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층간소음이 아니고 예. 1분 동안 꾸준히 나야 되는 예, 이제 거군요. 법에서는 그걸 1분간 등가소음도 5분간 등가소음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좀 입증이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간을 가지고 층간소음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1분간 꾸준히 소리 날 일이 별로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드릴 뚫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층간소음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게그 명확한 기준을 어떤 딱 하나의 요소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거 판단을 해야 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층간소음 키워드 판례를 검색을 해보면 살인죄 판례가 한 5개 정도 나와요. 살인죄.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층간소음 민사소음 판례를 좀 검색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한 살인 미수 이런 판례가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서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분쟁도 많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막 채팅을 엄청 올려주시는데 진짜 이게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걸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진짜로 이게 밑에 분들은 정말 힘들고 위에 사람들은 뭐 이것 때문에 그러냐 막할 때가 많잖아요. 안 당해보면 절대 모릅니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층간 소음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면은 뭔가 이렇게 증거를 모아가지고 피해를 봤다라고 뭔가 입증을 해야 될 텐데 보통 어떤 게 증거로 좀 적용이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걸 직접 녹음을 해야겠죠. 예, 녹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따 설명 좀 드리겠지만 그 정부 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전문가가 측정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던 그런 신고 내역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손해배상을 제기하실 거라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를 받다거나 수면제 처방받았다거나 상담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녹음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거는 개인이 하긴 좀 어려워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아,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예, 그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체 및 거주자가 상담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아파트나 뭐 다세대 주택, 뭐 기숙사 이거는 가능한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건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룸이나 단독에 사는 분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예,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이게 이제 공동주택의 개념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그렇죠. 다가구 주택이긴 하지만 사실 다가구나 단독은 어차피 예, 한 채니까. 한 채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센터 민원인 및 관계자가 와서 소음 저감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그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서 소음을 측정을 해줘요. 그 측정한 게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측정하는 건 아무래도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측정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개인이 측정하는 거랑 달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조정이라고 해서 어떤 분쟁이 있는 A라는 사람과 B 사이의 관계를 법정까지 재판까지 가지 말고 한번 이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는 게 조정 절차이거든요. 거기서도 전문가가 측정을 해주고 아, 이 정도 값이 나오면 한 뭐 100만 원 정도를 배상하시는 게 좋겠다 또는 뭐 50만 원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안을 제안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조정은 사실 무용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약간 한계는 있죠.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조정에서 사용된 증거들은 다 법정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분쟁 조정 신청을 거치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공짜로 증거를 수집하는 좋은 절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사실 임대차 보호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들 나오는데 이게 강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판사 한테 가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주겠죠. 예.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요. 뭐 윗집에 항의하러 가는 것도 죄가 됩니까? 하면서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위층에 남자 아이가 막 한 명인데 너무 쿵쾅거려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매트를 깔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찾아가니까 뭐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가택침입죄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노발대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아랫집이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이런 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법적으로는? 그 주거 침입 관련해서는 많은 판례가 있는데요. 그 실제로 뭐 문을 잠겼을 때냐, 초인종을 눌렸을 때냐, 아니면 뭐 뚝뚝 노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여기가 있습니다. 초인종 누르는 것만으로는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다만 내가 문을 잠겼을 때 열리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문을 당기게 되면 그때는 주거 침입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서 문을 당겨서 그때부터는 뭔가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문을 당기면 그럼 배를 누른 건 상관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를 누르고 자주 찾아가서 가처분 같은 걸로 접근 금지 가처분으로 배를 누르는 것도 금지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누르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형사랑 별개로 네. 민사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할 때 접근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뭐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 집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밑에 집에서 너무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너무 갑자기 항의를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찾아올 때마다 얼마 이렇게 돈을 내라는 이제 결정문이 나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뭐 20만 원, 30만 원씩 내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요. 이게 뭐 문제가 좀 되는 사안에서 주거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아니면은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들기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접근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너무 항의를 하러 맨날 올라오는 사람한테는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밑에 집에서 아예 뭐 대응도 못하게 반응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간 거 관련해서 그 사건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윗집에서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뭐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막 분기 탱천을 한 거죠. 밑에 집에서? 네, 밑에 집에서 이제 술 먹고? 네, 못 참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원래 깡소주랑 라면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현관문에다가 이제
이제 라면을 뿌려버리고 그 소주병을 던져서 깨뜨린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에집이 고소를 해서 결국 어떻게 처벌을 받았냐면 라면 국물을 뿌린 것은 현관문을 손괴한 것이다. 재물손괴다. 네,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주병을 깨뜨린 거는 내가 이렇게 소주병을 깨뜨림으로써 그 가족한테 어떤 위해를 가한 거다. 야, 이렇게 평가가 됐나 봐요. 뭐 사안은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네. 그거는 협박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윤희님이 어유 속이 시원하네요 그랬는데 재물손괴죄와 협박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예. 막 열받는다고 막 남의 집에다가 뭐 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보면은 지금 뭐 우퍼 가지고 복수한다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우퍼를 현장에 단다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좀 약간 좀 그 층간소음의 뭐 복수법으로 많이 인터넷에 떠도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 개인이 이제 자력구제라고 하죠. 법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보장받거나 해결되긴 글렀다 예. 있을 때 나는 내가 지킨다 이럴 경우에 자력구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우퍼 스피커로 이 황병기 선생님의 미궁이라는 이상한 노래, 기괴한 노래 같은 거를 막 틀고 네, 나름 명곡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틀고 네, 두 번째로 뭐 아주 뭐 애들이 있으니까 에로틱한 노래를 틀린다거나 정의라 선생님의 노래가 있어요. 많이 활용하는 노래. 네.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전화로도 폭행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생각하면 뭐 때렸다거나 아니면 뭐 침을 뱉어서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서 소리로 폭행을 했다? 예. 네. 그게 실제로 유형력이 행사, 신체한테 행사만 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골전도를 울림으로써 그 개인의 몸에 이렇게 진동이 가고 예, 청각기관을 자극한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또 폭행죄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이나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네요. 쉽지가. 네. 오히려 찾아간 사람이, 그러니까 밑에 집이 찾아갔다가 이렇게 죄가 되는 경우는 많은데, 네. 네. 위에 집을 뭔가 이렇게 뭐 심판한다, 이런 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담배 냄새 같은 거. 이건 층간소음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네.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서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담배 냄새는 소음은 아니어서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 흡연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엔 특별한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사실상 막을 수 있는 행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용 부분에 해당해서 금연을 시키는 거지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막는 건 아니어서요. 그것도 뭐 실효성 있는 수단 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밑에 집에서 담배를 피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약간 법의 좀 그 사각지대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예, 그런 사각지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소음이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네. 네. 수인 한도를 넘었느냐, 참을 수 있는 정도이냐 이거. 그러니까 뭐 밑에 집에서 막 담배를 막 수십 개 매일매일 핀다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참고 살아야 된다. 네. 결국 금연 아파트에서 말하는 금연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으로 생활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개인의 사유지까지 그걸 강제할 수 없어서 금연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웃끼리 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반대로 이웃끼리 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거를 사회통념상으로 수인을 할 정도 뭐 수인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인이라는 건 그냥 인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네. 넘어간다. 네. 그걸 막 도과해서 담배 냄새가 너무 올라온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손해 뭐 가처분을 해본다든지 소음과 비슷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필요할 테고 네. 그럼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아 어렵네요. 이 담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1층에 가서 사시든지 단독주택으로 가는 정도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또 뭐 사례 같은 거 뭐 그 판례 같은 것들 좀 있지 않았나요? 어떤 말씀해 주고 싶었던 판례 아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요렇게 법적인 내용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받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예, 한 가지 되게 층간소음에서 리딩 케이스라고 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청소기 윗집에서 이렇게 야간에 돌려서. 아, 야간에? 예,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윗집, 아랫집이 윗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가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그 소송에서 어찌저찌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근데 윗집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50만원 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나한테 또 소송하면 그것도 변호사 비용을 또 드려야 되고 시간도 걸리니까 이거 그때마다 한 뭐 1년에 한 번씩 50만원 주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윗집이 본격적으로 가해를 시작한 거죠. 일부러 막 한 거죠. 예,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집이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그 아파트 맞은편 상가에 올라가서 거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촬영을 한 겁니다. 아, 그 윗집을 촬영한 거예요? 예. 아, 윗집 카메라로. 그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거실에서 아령을 막 이렇게 굴리고 있고. 아. 위에서 막 뭐 일부러 뛰고 탭댄스 추듯이 이렇게 좀 점프를 하고 있고 일부러 괴롭히는 걸 이렇게 찍은 거죠. 농구공격책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랫집은 그게 이제 분개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방송에 제보를 한 거죠. 아. 어차피 내가 소송해봤자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도 방송에 제보를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아랫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의 그 근거는 이게 방송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인격권적으로 침해가 당했다. 아.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을 이제 떠들지 않은 것까지 다 녹화를 했으니까 그 촬영한 것만으로도 나한테 손해가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아랫집이 그럼 오케이 나는 너네가 떠든 거를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내가 소송하겠다 해서 반소를 제기해서 하나의 소송에서 두 개의 이제 청구가 소송이 이제 붙게 된 겁니다. 아. 밑에 집에서는 위자료 청구하고 위에 집에서는 왜 나를 찍어 하면서 너도 돈 내놔 하면서 서로 그냥 예. 네. 윗집 아랫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네. 서로. 그냥. 아. 이제 법원이 이제 내가 응응한 걸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사진 찍은 거는 잘못됐다.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아랫집은 아 내가 내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 찍을 수 있지 않냐라고 아. 항변을 했는데요. 법원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 워낙 중요하니까 찍은 거 잘못했다 해서 아랫집이 윗집의 가족 1인당 50만 원씩 배상을 하게 판결이 나왔고요. 아. 그럼 반대로 이제 궁금하실 게 그럼 윗집이 떠든 건 어떻게 되냐? 층간소음 어떻게 되냐? 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기에 이미 한번 5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그렇죠. 있는데도 이번엔 되게 고의적이잖아요. 아령을 굴리고 뭐 농구공을 튀기고 농구공 튀기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으로 세게 나왔어요. 인당 200만 원 배상하게 나 거의 층간소음으로는 이 정도 배상액은 엄청 크게 인정된 거라고 배심죄 같은 것도 약간 들어간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돼. 그렇죠. 판결을 받았는데 일부러 더 하냐 하면서 좀 더 나왔다. 이게 과실로 소음을 유발한 거랑 일부러 유발한 거랑 차이를 좀 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그냥 뭐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랫집 분들이 조금 대단하신 게 소음 진동 금지 가처분도 제기하셔서 인용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반소를 하신 건데요. 일종의 층간소음에 있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구제책은 본인이 다 해보신 거죠. 약간 리스펙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층간소음의 대가예요. 아, 그리고 윗집은 또 막 발로 뛰고 막 일부러 한 거 보면 서로 그냥 그 감정은 진짜 극과 극 끝까지 간 거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있나요? 어떤 뭐 사례나 뭐 판례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파트 잘못 찍어서 그렇다. 맞아요.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로 이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그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건물 자체가 건축물의 하자다 라는 걸 이제 주장 입증을 건물을 잘못 지었다? 예, 그래서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정이 돼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층간 바닥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그리고 경량 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기준은 꽤 높네요. 58이면 아까보다는 훨씬 높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 특히 그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 좀 더 층간소음에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이런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을 계속 유발시키는 건축물이라면은 하자가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금액이 한 570만원 그러면 뭐 세대당 570만원 예, 정도를. 예. 아, 그러면 이렇게 뭔가 단지가 전체적으로 층간소음이 심한 곳들은 이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피해자들을 모아서 이제 소송을 시공사한테 걸어
걸어서 예, 예. 세대당 얼마를 받아냈다. 예, 예. 아. 근데 이것도 쉬운 소송은 아니에요. 아, 기각되는 네. 사례가 더 많아요. 아, 예, 인용되는 사례보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런 층간소음 관련돼서 분쟁이 생겨서 뭐 소송으로 가면은 아랫집이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소 가능성이라는 게 높지는 않나요?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네. 정확히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요. 네. 거의 한 90% 정도는 소송에서 아랫집이 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의 열에 한 명 정도만 이기지 아홉 명은 지는 게 지금 예. 현실이군요. 네. 이게 사회에서 보면은 네. 사법구제가 잘 안 되면 자격구제하기 시작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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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좀 인정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막 찾아가서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법은 아직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결국 귀가 한번 트인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비슷한 소리 계속 들린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뚜렷한 해결책도 없다 보니까 네.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건설사를 다녔지만은 이게 막상 층간소음을 안 나게 지을 기술은 있습니다. 기술은 다 있는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급증하다 보니까 또 층간소음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분양은 싸게 해주세요. 요게 또 서로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최근에 짓는 이제 고급 아파트들은 좀 층간소음이 좀 덜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여전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같은 걸 좀 더 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통반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뭔가 입법자들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아래층에서 참고 살아야 되네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꼭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웃사이 센터나 환경문제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이제 동원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윗집에서도 뭔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를 키우고 있어서 조금 반대되는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제 피해자라면은 이런 순서로 한번 구제를 저 스스로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사무소에 경비 아저씨분께 좀 몇 번 좀 연락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좀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근무일지에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근무일지에? 네, 그럼 근무일지 몇 번 몇 번 해서 이제 근거를 남겨놓고 가능하면 좀 저도 녹음을 좀 하고요. 네, 그렇게 할 것 같고 거기서 해결될 리가 없거든요. 아, 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럴 사람들은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웃사이 센터 상담 신청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시끄러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나중에 입증하기 위해서도 해놓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해볼 것 같고요. 거기서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소송이라는 게 이기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일부 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청구해서 100만 원 인용 판결이 나오면 변호사 비용 한 3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변호사 비용을 예를 들어서 이 소송 할 때 400만 원을 썼다. 네. 근데 배상액은 100만 원인데 네. 그 중에 30만 원 돌려받으면 그렇죠. 130 돌려받으면 270만 원 내고 손해잖아요. 그래서 쉽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갈 거면은 차라리 그냥 셀프로 막 혼자 해야 되겠네. 근데 그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소송이 정말 좀 혼자 하기에는 어려워서. 아, 그러니까 이게 이도 저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참든지 이사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면은 꼭 그 바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이웃사이 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쪽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봤고 우리 그 변호사님 두 분도 처음 한번 나오셨는데 첫 만남에 좀 좋은 방안을 제안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씁쓸하네요. 네. 앞으로 뭐 다른 주제 같은 걸로도 또 많이들 이제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고요. 두 분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은 법무법인 최선의 박성진 변호사님하고 강상원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걸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